그러면은 여기 경찰분들이 왜 못 가게 막는지 그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. 지금 오늘 이 상황이 자유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도 납득이 안 됩니다. 저는 여기서 분명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통령 가족도 대통령님도 똑같은 아픔을 꼭 겪기를 바라겠습니다. 정부가, 정부의 역할이 뭡니까? 국민의 응답과 부름을 답을 해야 되고 행정에 관련된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 게 정부입니다.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니거든요. 이런 식으로 정부의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얼마만큼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요구를 했습니까? 그런 만큼 정부도 이제는 답변을 해주시고 또 대통령이 아니라 한 사람 인간으로서 저희들의 가슴 아픈 이 외침, 분노, 원한에 관련해서 인간적으로 행동을 해주셨으면 합니다. 어머니 한번 계십시오.